안녕하세요. 저는 신림동에서 지금 중개사 일을 하고 있고, 자취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고, 현재 중개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에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 방 찾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거기서 워낙 허위 매물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허위 매물을 미리 가보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지 보고 몇 가지 팁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하지만, 직방이나 다방 이런 사이트는 되게 아마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거를 좀 악용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영상을 잘 보시고 한번 써먹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직방, 다방에 다 허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매물도 많지만, 이상하게 내가 클릭하는 건다 허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허위밖에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나라에 핸드폰을 지금 A라는 핸드폰이 중고나라에서 시세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100만 원씩 내놓는데 내가 조금 빨리 거래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뭐 90만 원 이선 뭐 95만 원 이선으로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50만 원에 내놓는다. 이렇다면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오겠죠. 부동산들은 말고 허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노려서 실제로 이런 방을 만들 수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연락이 오게끔 해서 다른 월세를 더 올리거나 가격을 더 올려서 소위 눈탱이를 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요 팁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써먹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요 유명한 이제 직방 사이트가 있고 제가 주로 하는 관악구 가보겠습니다. 아마 관악구 강남 여기가 아마 가장 허위가 심할 거예요. 여기 가시면 되게 편하죠. 내가 원하는 보증금 뭐 100으로 해볼게요. 100에서 뭐 500으로 할까요? 500으로 하고 월세는 정말 이런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20에 뭐한40 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집의 위치가 여기쯤에 있고 뭐이 집은 어디쯤에 있고 여기서 가까운 가격대 집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제가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127에 이 집이 이 사진 그대로 여기에 있을 가능성은 제로고요. 125도 제로입니다. 이것도 허위, 이것도 허위입니다. 이것도 허위, 이것도 허위, 이것도 허위. 여기 지금 보는 거, 다 허위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실제로 매물을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이거 530에 반지야. 이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 130에 이런 오피스텔, 뭐 이런 집들은 다 허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물건이 있다면, 제가 수수료를 두배줄 테니까, 여기 지금 사진에 올린 방 중개사분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수수료 두배 드리고, 이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일일이 전화를 해보겠죠. 정말 통화세, 전화, 통화 비용이 아까운 행동인데,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이 집을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집에 뭐 여러 사진이 뜨잖아요. 와 이거 뭐 너무 좋다 이런 거. 그러면 이 연락처를 누르면 연락처가 나오고 전화를 하겠지. 그랬을 때이방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셔도 되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가격이 127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사한테 이 127짜리 그리고 이 매물의 위치, 이 매물의 위치가 아까 여기 있다고, 127, 여기, 127, 저 아래, 신림역 아래 있다고 뜨잖아요? 저기에 있는, 2번 출구 한 8분 정도 되겠네요. 저 위치에 있는 127짜리 요거 물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중개사가, 뭔지 정확히 안다. 어떤 물건인지. 그러면 허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매물번호 알려주세요. 이렇다면, 허위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여러 방을 보고 광고를 하지만, 제가 본 방을 전부 다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광고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방 중에서 가장 괜찮은 방을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캡처를 해서 보내줬을 때그 집이 어디 위치에 있다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매물번호를 불러주지 말고요. 가격과 위치를 말했을 때그 중개사가 모른다면 이거 의심해보시고, 만약에 사진을 캡처를 해서 보내줬는데, 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거는
거의 한90% 허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광고를 올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그렇죠. 막, 한달전 거, 2주 전 거, 그러면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사진만 보고 우와 했던 그 집이 한달 동안 안 나갈 일은 없어요. 무조건 나갑니다. 한달 안으로는. 그 정도 내가 사진만 보고 클릭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캡처까지 했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허위를 의심해 보십시오. 근데 그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 전화해서 막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그때 말하면 뭔지 모를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좀 새벽에 전화하는 거는 문자는 괜찮지만 전화해서 이집 있냐고 하면 잠자고 이제 꿈인지 이게 실진지 구분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내가 가격과 위치를 말했을 때 모른다면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에서 내리면 이 부동산에서 올린 다른 매물들이 있어요. 그 다른 매물들이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들의 가격대가 500에 40, 뭐 500에 39, 500에 41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똑같잖아요.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이것도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방이 그 가격대 방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뭐 500에 40, 500에 50, 500에 60, 2000에 뭐 전세 1억 얼마, 뭐 투룸 뭐 2억 얼마 있는데 어떻게 그 비슷한 가격대 방들이 너무 좋게만 나올 수는 없거든요. 뭐 월세방 가격 대비 좋은 거 하나, 원룸 가격 대비 좋은 거 하나, 투룸 가격 대비 좋은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그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들의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의심해 보십시오. 그 부동산은 걸러야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지역이 뭐 신림동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고 강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예를 들어 그냥 저는 신림동이니까 신림동이라 할게요. 신림동에서 친구가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부동산이 아니면 친구나 지인 뭐 아는 언니 오빠 뭐형 누나 뭐 등등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올린 이 매물이 실매물이면 가서 거기서 계약을 하라 그랬다고. 자기는 그런 줄못 구해준다고. 그리고 네가 올린 그 매물이 없다면 나는 바로 그냥 이 지인한테 지인이라 할게. 지인한테 갈 거니까 확실히 있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내 허위를 보고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여기 쪽에서 중개를 한대. 그이 허위가 없으면 그쪽으로 가겠대. 했을 때 아마 오라고 할 중개사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와서 막 말로 조져가지고 나를 말로 현혹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오라고 할수 있지만 만약에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그게 실매물이면 자신 있게 오라겠죠. 당연히 실매물이면 자신 있게 자기가 계약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허위면은 아마 자신 있게 오라고 말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지도에 이 집의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다 뜨잖아요. 이 집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뜨는데 예를 들어서 뭐이 집이라 어디로 할까요? 뭐이 집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저 위치에서 보자고 하세요.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그 매물의 위치에서 보자고 하세요. 여기에서 그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실매물이라.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을 하니까 손님들이 연락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저 집을 뺏어가려고 손님인 척 전화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번지수는 저도 잘안 알려줘요. 이 사람이 확실히 손님이다 그러면 알려주지만 정확한 주소는 안 알려주지만 그 집에 근처에 있잖아요. 그 매물의 위치, 대략적인 뭐 주위에 큰뭐 은행이 있거나 뭐 동사무소가 있거나 뭐 유명한 식당이 있거나 그러면 그 위치에서 보자고 하세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 그 매물이 실제로 있으면 그 방을 보고 사무실로 가자고 하세요. 사무실로.
왜냐면 그 메모 이렇게 나오면 아마 이 위치를 알려주진 않거나 그냥 무조건 사무실로 오라고 하거나 상식적으로 이 집이 실제로 있고 그렇다면 이집 앞에서 보자고 하는데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뭐그 집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뭐안 가. 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좀 여기서 좀 꺼림칙한데 아 그럼 거기서 봐요 이렇게 해서 그럼 거기서 보자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전화를 끊기 전에 우리의 위치에서 양쪽 지구기와 위치에서 보자고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집이 계약이 됐어도 왜 글씨가 안 나와요? 이게 됐어도 이게 왜안 나오지? 됐어도입니다.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방을 보여줄 때 주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직접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그런 맨날 하는 멘트가 그거잖아요. 방금 나갔다. 오는 도중에 나갔다. 네가 오는 도중에 나갔다. 오는 도중에 나갔어도 내가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면 그 집의 내부를 볼 수가 있지. 내가 계약은 못해도 말 그대로 그래 네 말대로 계약이 됐을 수는 있어요. 계약이 됐을 수는 있어요. 계약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는 안 했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보여줄 수 있냐? 그랬을 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가서 봐보세요. 그게 실매물인지 그 사진하고 똑같은지. 이럴 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가서 보시고, 잠깐만 더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이러면은, 이게 개수작 부리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개수작 부리는 겁니다. 때문에 그 매물의 위치에서 보자고 하고, 그리고 그 집이 계약이 됐어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요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설명에 단기 매물이라고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99% 허위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강남은 달라요. 강남 지역은 단기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관악구에서 단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단기 주는 집 있어요. 근데 단기 주는 집을 광고를 했을 때 손님들이 연락 올 정도의 퀄리티는 안 돼요. 왜냐면 천에 50짜리 뭐 방이 있다고 쳐요. 이 집을 1년 계약하면 천에 50인데 이 집을 단기로 주면 예를 들어서 뭐 100에 60에서 70 정도? 뭐60 정도. 100에 60 정도로 단기로 주지 월세를 낮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천에 50으로 1년 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 달만 달래. 자, 그러면은 똑같이 월세 50만 원만 받고 세달 단기로 줬어요. 그럼 세달 뒤에 뭐 해야 돼요? 중개 수수료 또 내야 됩니다. 1년에 한번낼 중개 수수료를 세 달에 한번 내야 돼요. 그러면은 손해죠. 그리고 1년에 한번 해줘야 될 도배를 세 달에 한번 또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구할 때까지 공실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천에 50짜리 집이 월세를 또 높여면 높게 받으면 높게 받지 낮게 받을 수가 없어요. 단기로 가끔 나오긴 하지만 나온다 해도 그거를 광고로 올려서 연락 올 정도의 퀄리티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관악구는 이게 팩트고 이게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설명에 단기 매물이면 내 단기 매물인데 가격도 좋고 집도 좋아. 그러면 거의 99% 허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위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단기 매물 주는 경우는 집 부실 때 집이 오래됐어요. 집이 오래돼가지고 한 6개월 뒤에 부셔야 돼. 근데 공실이 하나 있어. 6개월 동안 그냥 방을 놀리기가 아까워. 그랬을 때 단기로 주면 주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그런 집은 오래돼서 부시는 거니까 내부나 그런 외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만한 퀄리티는 아마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설명에 단기다 어쩌다 하면 허위로 의심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근데 방이 좀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로 있다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
신고하고 왔다고 하십시오. 나 방금 다른 부동산 갔는데 허위여서 신고하고 왔다고. 나 만약에 갔는데 그거 없으면 신고해도 되냐고. 그랬을 때 금매물이 실매물이면 당연히 오라 하겠죠? 근데 저 같으면 실매물인데 신고하고 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있는 건지. 그리고 신고하고 왔다. 만약에 내가 그 집을 똑같이 하면 돼요. 신고하고 왔는데 실제로 있냐? 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 집이 계약이 되더라도, 계약이 되더라도 보여줘라. 그럼 나 신고 안 하겠다고. 실제로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 부동산에서 허위면은 오지 말아야 할 것이고, 연락을 안 받을 것이고, 욕도 할수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실매물이면 자신있게 오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괜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어떤 매물을 보고 실제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갔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융자가 많다고 안 된다고 이런 경우도, 만약에 내가 보는 집이 전세거나 보증금이 높아요. 그러면은 말이 될수 있지만, 보증금이 적어요. 그래서 뭐 500, 뭐 1000, 뭐이 사이, 뭐 100, 200, 이런데 융자 많아서 위험하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융자가 많아도 내가 은행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은행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서울 기준으로 근데 이게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최근 거 말고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뭐 6월 9월에 9월인가 8월에 업데이트가 돼서 아무튼 요거는 개소리예요. 내 보증금 이런데 융자 많아서 위험하다.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알아보시면은 저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요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허위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방이나 다방 보셨을 때찜 하잖아요. 찜이집찜저집찜 하잖아요.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찜은 그냥 집에서 그냥 만두나 찔때뭐 찌시고, 왜 찜이 의미가 없냐? 내가 실제로 눈으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실제로 있다고 쳐요.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오늘 뭐 바로 볼수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그 집이 있으면 내가 이틀 뒤에 갈 거니까 찜해 놔야지. 이틀 안에 무조건 나가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임대인이에요. 이럴 때는 임대인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내가 임대인이에요. 방이 나왔어요. 방이 나왔는데, 이 방을 빨리 빼는 게 좋아요? 늦게 빼는 게 좋아요? 빨리 빼는 게 좋죠. 빨리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내놔요. 그러면, 뭐, A, B, C, D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럼 내가 A 부동산에서 일을 해요. A 부동산에서 일을 하는데, 집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500에 40으로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500에 40에 찾는 손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B, C, D나 이거 외에 다른 모든 부동산에서 부동산끼리 서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500에 40방 찾는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나한테 좋은 방 있으니까 이 손님 데리고 오라고. 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B, C, D 또는 주인이 다른 부동산에 내놓은 그 부동산에서 이 방을 계약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아끼다가 똥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방이 나오면 실제로 지금 발품을 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찜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내가 그저 그런 집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남아있어 그런 집에 찜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일 방문할 거 아니면 찜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찜 그런 거뭐 많이 해서 여기저기 전화 해봤자 통화료만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요거는 제가 관악구가 원룸 지역이라서 그렇지, 아파트다. 아파트는 또 얘기가 달라요. 아파트는 주 거래하는 그한 부동산,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A라는 부동산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부동산에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원룸 이런 거는 저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은 뭐 내가 찾는 A 아파트를 보러 갈 거다. 그러면 이 A 부동산으로 가시는 게 가장 그 아파트를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아무래도 이 아파트의 부동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하나 뭐 하나에 또 참고를 하시고, 내가 그러면 나는
뭐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데 시세만 볼 거야. 시세 못 봐요. 시세 볼 수가 없고요. 아까 말했지만 100만 원짜리 시세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5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게 허위입니다. 이 허위 이거 보고 이 시세라고 할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허위를 볼수 없습니다. 시세는 못 봐요. 못 봤기 때문에 사실 시세를 내가 보실 거면 시세를 보실 거면 피터팬 카페 아시죠? 피터팬 카페도 웹이 있어요. 웹도 허위 많아요. 웹도 허위 똑같은 허위판이고 허위 아닌 것도 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집들은 허위라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허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팬 카페 보면 저도 여기 광고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직거래란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중개사란이 있어요. 그 지역의 중개사들이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게. 근데 이거 나는 부동산에 많이 비어서 부동산 싫다. 못 믿는다. 부동산 할인비도 싫고 할매도 싫고 다 싫다. 그러면은 직거래란을 보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직거래를 끄잖아요. 뭐 관악구, 동작구. 그럼 여기에 부동산이 아닌 일반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방을 내놓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방을 한두 개 보고 계약하지 않잖아요. 여러 개 보고 제일 괜찮다고 느꼈던 방들을 계약한 사람들이 내놓는 거예요. 물론 눈탱이 맞고 이런 거다 무시하고 눈탱이 맞고 아이고 비싸게 계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매물이라는 거죠. 적어도 요거는 실매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고 시세를 파악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 해당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지역에 블로그 그 중개사들이 하는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허위가 없을 거예요. 저도 블로그를 하지만 그거는 나의 이제 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허위로 하면 댓글로 허위라고 당연히 달리겠죠. 입장 바꿔서 제가 이제 손님이고 그 블로그를 보고 방을 보러 갔어요. 근데 허위야. 그러면은 그 블로그 가만히 냅두겠어요? 댓글로 난리를 치겠죠. 허위한 놈 어쩌고저쩌고 뭐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나 요 피터팬 카페 요거 두 개를 이용하셔서 시세를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는 똑같아요. 매물을 예를 들어서 뭐 방을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안 올리고 가격 대비해서 제일 괜찮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이 정도 집들이 항상 있겠다 이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제일 괜찮은 게이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만약에 지인이 살고 있으면 지인한테 물어보세요.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그거 참고해서 하셔야지. 요런 직방 다방 요런 허위 많은 곳에 이걸로 이제 시세를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시세를 파악하시면 안 되고 요거 요렇게 한번 방 보실 때 요거 참고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발품입니다. 발품 파셔서 여러 부동산을 가봐라. 뭐 그것도 좋지만 내가 이사가 급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사가 여유로워요. 그러면은 여러 부동산을 돌아서 내가 말하는 걸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깔끔한 집을 보여달라 했어요. 근데 막 오래된 집 보여줘. 그런 사람 말고 내가 여기서 가까운 집 보여주라 했어요. 여기서 5분 거리. 근데 그 부동산 실장님이 보여준 게 방은 좋은데 여기서 15분 거리야. 축지법을 써야 5분 만에 갈수 있어. 그런 거 보여주는 부동산 말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보여주는 부동산에 얘기를 하세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면 연락을 주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항상 뭐 손님 저도 예약 손님 이렇게 원하는 얼마짜리 찾는 분 연락처 다 저장해둡니다. 그렇다가 보험방 나오면 연락드리고 오라 그래요. 물론 사진은 못 찍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그 집에 사는데 누가 내집 사진 찍은다?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나 허락해주지 잘안 해줍니다. 그게 사실 안 해주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다녀보시고 나한테 맞는 중개사를 찾아서 그 부동산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좋은 방 나왔을 때 한번 보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특히 이제 자취를 안 해보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거잘 이용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